사이그런 선수가 단식에서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역시 넉넉하게 돌려놨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성공.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뒤돌려치기로 하죠. 자, 키스는 잘 뺐고요. 아, 정확합니다. 일단 기선제압하고 있는 사이그너. 제가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배치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일적구를 반대쪽 코너에 다시 갖다 놨을까요? 자, 강하게 옆돌리기 길게 5 쿠션. 성공합니다. 아, 현재 사이그너 선수의 에버리지는 1.528 하이런 10점, 그리고 산체스 선수는 1.602 하이런 9점을 단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정말 못 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물론 두 선수의 명성에 비하면 약간은 좀 떨어진 에버리지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승률이 나올 에버리지가 아닌데.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3세트. 사이그너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하면서 4점. 노란색 오른쪽으로 직접 비껴치기 식으로 더블 쿠션 갑니다. 더블 쿠션 파고 들어가네요. 아, 좋습니다. 더블 쿠션 득점. 뭐 목소리도 크고. 근데 효원술은 다 비슷한 성격처럼 보여요. 와, 갑니다. 천천히 굴러가면서 사이그너 득점. 강가를 만나니까 네. 사이그너 선수도 기량이 나오네요.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신이 가능하군요. 그럼 사이보그 아닙니까? 잘 쳤습니다. 원백크. 아, 좋아요. 2득점 다니엘 산체스. 다니엘 산체스 팀리그 뱅크샷 성공개수 1위로 올랐습니다. 아, 정말 뱅크샷 많이 적중시키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네, 당점을 올려서 분리로 시켜서 원뱅크 넣어치기를 쳤죠. 네. 자, 오히려 퍼쿠션, 그냥 퍼쿠션을 겨냥했어요. 짧게 정확합니다. 득점 성공. 당구를 아주 좋아하는 어린아이군요. 돌려치기. 그렇죠. 코너까지 넣어놓으면 득점이 되죠. 좋아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생긴 체스형. 뭐 다니엘 산체스 젊었을 때 모습 보면 맞습니다. 잘생겼어요. 예, 멋있죠. 얇은 두께로 앞돌려치기 짧게. 놓치지 않습니다. 사이드. 두 선수들이 그동안 일단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응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동작이 없습니다. 아, 잘 치네요. 성공. 그동안에 부진했던 원인을 저희가 못 찾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잘 치고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승훈이 잘 따르지 않은 또 쇼스 선수들이에요. 너무 승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습니다. 먼저 가면서 마지막에 끝 오름으로 올라옵니다. 좋아요. 팽팽하게 갈 것 같습니다. 8대 5. 자, 얇은 두께로 1차 키스를 잘 제거를 했고요. 아, 여기서 힘 조절까지. 네, 끝 오름으로.
잘 쳤습니다. 자, 아까 실수했던 배치랑 비슷한 배치예요. 자, 두 번의 적중. 실수는 없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실수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앞돌려치기. 와, 성공하는 산체스 7점. 오,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2득점. 사이그너 선수의 넣어치기 뱅크샷. 사이그너 선수의 생각보다는 두꺼운 두께로 걸렸거든요. 아, 그래서 넘어갈 뻔했는데 아, 회전량을 잘 살렸네요. 산체스 선수 못하죠. 예. 득점을 못하고 상대에게 2득점을 얻어맞았습니다. 직접 옆돌리기 좋습니다. 그동안에 히온스가 사이그너, 최성원, 팔라존 이렇게 나와서 3세트를 6경기를 치르면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파란 공 왼쪽으로 뒤돌려치기 직접. 회전량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와, 시작입니다. 12점. 석점 남아있는 세미 사이그너. 아, 뭔가 3세트 자존심 대결에서 산체스가 약간 밀리고 있어요. 실수도 나오면서 사이그너 선수가 잘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투뱅크입니다.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아~ 아, 거의 KO 펀치 한 방 날렸네요. 자, 이게 사이그너인데 산체스 선수 휘청합니다. 투뱅크 회전량 무회전으로. 네. 아. 14점. 세트 포인트의 사이그너. 마지막 옆돌리기로 승부수를 거네요. 자, 끝났죠.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사이그너 3세트 승리. 사이그너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첫 단식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이그너 선수가 마지막 전날 단식 첫 승을 거둔다는. 네. 아, 버터 산체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자, 좀 만족할 만한 네.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산체스 선수는 그래도 팀에서는 가장 네. 좋은 기록을 만들고 있죠. 산체스 선수가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아줬고요. 그렇죠. 승률은 5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앞돌리기도 평범한 시도가 아니죠. 네. 공수를 같이 노렸던 공격인데 정확하게 득점이 됐고요. 네. 세밀한 앞돌리기. 자, 포쿠션이 득점이 되나요? 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산체스. 정말 좋은 득점. 그리고 다음 공 옆돌리기까지. 네, 자,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연속 3점. 더블 쿠션. 산체스 네. 좋습니다. 아, 사이그너 선수가 0점에 머물러 있는 사이 조금씩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이목적구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범위가 좀 컸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더블 쿠션인데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 뒤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컨트롤해주고 네,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사실 뭐 지금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건데 네. 그렇죠.
지금 뭐 다음 공이 서는 공 모양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공을 잘 다루는지를 좀알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죠. 네. 뭐 최근엔 국내 선수들도 워낙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이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을 좀 못하면 굉장히 좀 네, 호되게 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공을 뒤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고 네. 옆돌리기로. 자, 파란 공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 그런 득점 이후에 일목적구 움직임을 보셨듯이, 네. 네, 다음 공을 또 위한 노란 공을 완벽하게 코너 쪽에 네, 산체스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몰아넣고 득점을 또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목적구 파란 공이 아주 좋은 두께는 아니었고요. 비껴치기로. 자,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됐네요. 들어갑니다. 자, 산체스 선수가 여기서 장타 기록합니다. 9대 0. 파란 공또 컨트롤 해주면서 자, 득점. 네. 오, 이 공을 비껴서 갔네요. 아, 좋아요. 네. 점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폭격기는 팔라존 선수의 폭격기인데. 네. 아, 오늘 뭐 팀리그 경기가 한 선수들 이렇게 활약하는 게 네. 좀한 세트에 한 번씩은 꼭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첫 득점 필요한데요. 이번에 성공합니다. 별명들이 많네요. 당구도사. 뒤돌리기. 자, 이 공이 짧아져야 되는데, 아, 네, 좋습니다. 됐네요.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네. 완벽한 후반에 접어드니까. 네. 옆돌리기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주니어 때부터 이제 활약을 그렇죠. 했었죠. 산체스 선수 최연소 20대 되기 전에 벌써 뭐 세계 무대에 들어섰을 정도로 네.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이 길을 또 그림을 그렸는데 자, 좋아요. 다시 한번 결정이 연속 되네요. 득점. 아, 지금 같은 이런 회전량을 맞춰내는 거 보면 네, 아마 엄청나죠. 테이블을 완벽하게 가로질을 넣어서 네. 만들어진 득점이었고, 자, 지금 스핀을 또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 사이그너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득점 확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하고 득점이 됐는데, 지금 사이그너 선수가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흐름상 굉장히 좋지 않았던 지금 네. 진행이 되고, 뒤돌리기 사이드너 성공합니다. 점수 차를 점점 좁혀가는 휴온스 사이그너. 지금 뭐이 선수들은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뭐 승부가 되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예민한 옆돌리기를. 섬세하게 네. 공략했습니다.
어느덧 석점 차. 10대 0이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PBA 투어 이렇게 새로 또 합류한 선수들의 또 보여지는 모습이 뱅크샷 시도를 좀 덜하죠. 네. 한 점짜리 공략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보완이 되고요. 네. 워낙 세계 무대에서는 뭐 뱅크샷을 사실 사용할 뭐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었죠. 한 점짜리 그리고 공수를 겸비한 뭐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저 이 PBA 투어 들어와서 지금 뱅크샷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득점 좋습니다. 2점 차. 산체스 선수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좁은 각이 아닌 네. 이렇게 크게 돌려서 5로 네, 또 포지션 플레이까지 자, 잘 만들어냈는데 우선 노란 공이 좀 멀리 배치되어 있네요.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네, 자연스럽게 보내놓고 네. 3세트 이렇게 팽팽해졌습니다. 네. 10대 0이었는데 순식간에 10대 네. 10이 됐네요. 10대 9였고요. 지금 이제 뭐 다음 공 자, 옆돌리기로 결국 네. 동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사이그너 선수의 하이런이 나옵니다. 아, 초조질 수밖에 없는 산체스 선수죠. 한 세트 정말 이 짧은 한 세트긴 하지만 두 선수의 내공이 느껴지는 아, 네. 네. 정말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배치는 어렵습니다. 지금 원뱅크 시도를 하는데 공간이 아주 네. 크지가 않아요. 자, 들어가긴 했고 오, 맞춰졌네요. 잘 내려오면서 네,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산체스. 아,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는 원뱅크 넣어치기. 네, 중요한 순간에 뱅크샷 득점 만들어냅니다. 석점 남아있는 사이그너. 거의 뭐 지금 점수는 무조건 확보를 하고 다음 공 배치가 중요한데 네, 놓치지 않죠. 자, 그리고 공이 오. 테이블 중앙에 와. 모였네요. 아. 자, 이걸 뒤집은 사이그너인데요. 2점 남아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요. 뱅크샷 이 공을 정확하게 또 5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맞춰냈어요. 네. 사이그너가 이렇게 세트를 따냅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3세트 4이닝까지 공타. 그때 상황은 이제 10대 0까지 네.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10대 0에서 15대 12로 네. 대역전승을 만들어낸 사이그너 선수. 네. 아. 자, 휴온스는 이렇게 앞서가게 됐고요. SY는 조금 타격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도 또 사이그너 선수가 이기면서 네. 네, 승률을 100%를 이어나가는 아, 산체스 선수에게는 좀 안 된 네. 그런 3세트 경기였네요. 좋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었고 네, 산체스 선수가 이 어려운 공을 또 더블 쿠션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앞서서 복식 1세트에서도 초구 해결 이후에 넉점까지 연이어서 뽑아냈는데 그 다음에 조금은 손쉬운 뒤돌리기를 한 차례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흐름이 이후부터, 좀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세트 이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지금 산체스 선수 첫 번째 공을 또 잘 풀어냈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돌렸고 확실하게 흰공까지 도달합니다. 연속 2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빗겨치기 대회전은 들어가는 각도가 어렵다 보니까 좀 힘을 실어주는 뒤돌리기로 대회전을 공략을 했습니다. 사이그너. 자, 짧은 각인데 오! 사이그너 선수는 오히려 그 안쪽 틈에 넣는 데 성공했고요. 다음 공이 연결이 지금 회전을 좀 줄여줬는데 파란 공은 피했고 네. 진행 방향 좋아 보입니다. 잘 됐습니다.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과 함께 역전에 성공하고요. 얇은 두께 대회전을 시도했을 때 저 파란 공의 움직임을 우선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충돌의 위험이 제거가 되고 득점이 만들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노리다 보면 피로감도 금방 쌓여요. 네. 자, 이번엔 끌어서 돌렸습니다. 아, 네. 좋아요. 4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 노란 공과의 내공 또 타이밍이 한 차례 멋지게 빠져나가면서 시원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산체 선수 좀 여유를 찾은 네,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큐를 세웠고 한 차례 그립이 완성됩니다. 네. 환상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아, 사이그너 선수의 또 오랜만에 멋진 찍어치기 샷. 네. 지금 화면만 봐서는 실제 경기가 아니라 네. 뭔가 예술구 시범을 보이는 듯한 그런 멋진 또 사이그너 선수의 폼 자체가 네, 너무 멋있네요. 네.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또 표정 변화 없이 덤덤하게 다음 공을 생각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대회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6대 3. 조금 전에 그 찍어치기는 여운이 계속 남는데요. 네. 한동안 사이그너 선수가 이 PBA 무대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항상 예술구 시범 영상이 정말 많이 돌았죠. 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사실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점수 차는 넉 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파란 공 쪽으로 각도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옆돌리기 3 쿠션. 회전은 살아 있고 득점 성공하네요. 당구 도사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대 3. 저 노란 공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있다 보니까 놓쳤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산체스는 뱅크샷으로 단숨에 두 점을 추격하고요. 네, 투뱅크죠. 파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은 5 쿠션으로 자, 길게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쿠션 이후에 득점 성공합니다. 사이그너가 달아나자 바로 또 추격을 이어가네요. 두꺼운 두께로 밀어놨기 때문에 사실 전체 각도는 좀 길어 보이긴 하죠.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딱 짧게 득점이 되는 산체스 선수도 어떻게든지 이제 감각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번엔 짧게 가는데요. 네. 빠질 틈 없습니다. 참 지금도 쉽게 공략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회전 조절해서 맞춰내는 또 뒤돌리기는. 그리고 산체스의 기회가 왔습니다. 뒤돌리기. 정확한 쓰리 쿠션인데. 네. 네, 정확하네요. 산체스. 이제 점수는 두 점 차. 득점은 완벽했는데 지금 파란 공이 또 붙어버리면서 지금 뱅크샷으로 가야죠. 좋은데요? 네, 득점.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무회전에서 짧은 쪽으로 만들어낸 산체스 선수의 원뱅크. 팀 리그가 굉장히 짧게 점수, 짧은 점수로 사실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뭐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가 네.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 팀 리그 사실 경기가 네, 네, 일단 뱅크샷 득점 어렵게 아야. 성공했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특히 뭐 그만큼 변수도 많고 이 상위 랭커라 할지라도 하위 랭커에게도 뭐 충분히 잡힐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수 있는, 네. 그런 경기들이 나오죠. 네. 산체스 선수가 가까스로 득점이 되니까 네. 그러면 뭐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이 아니고 코너를 바짝 돌려내는 시도 같았는데 네. 놓쳤고요. 그 사이에 옆돌리기로 한 점을 추격합니다. 12대 11. 점 이후에 사이그너 선수에게도 좋은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뱅크샷을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는 사이그너. 산체스 선수가 뱅크샷 득점을 하고 또 역전을 했는데 다시 또 역전. 13대 12가 됐고요.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어요. 네. 빠지지 않았고요. 자, 사이그너가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어요. 세트 포인트. 산체스 선수는 또 오늘 또 패하게 되면 네, 사이그너 선수의 대결에서는 또 승이 없어지는데요. 다음 시즌에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무리 정확하게 성공하네요. 자, 사이그너는 남자 단식 3세트에 출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네. 주관이 박건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또 사이그너 선수가 마무리까지. 네, 미스터 매직도 춤추게 만드는 남자 단식의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또 상대 선수가 상대 선수인 만큼 산체스 선수를 이겼다는 기분 좋은 또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네.